U20 아시안컵 대한민국 대 타지키스탄 TBS 스포츠. 파이프로서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미 왕좌를 거머 쥐었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벨트를 두르기 위해 입장합니다. 프랑스의 시레갈입니다. 헤비급 랭킹에 이 선수의 이름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선수가 오늘 경기에 설 자격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전수가 돌아왔습니다. 좋은 전수와 시레갈이 본격적으로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6승 1패. 저 경기 역시 어떤 패배인지 여러분들께 충분히 아실 것 같습니다. 26승 1패 시레갈입니다. 35살과 32살의 두 명의 선수입니다. 그리고 타이틀 매치 양 선수의 1라운드입니다. 아, 오프닝을 로블로로 하는군요. 아, 이 여러 가지가 진짜. 아, 이런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가지가지 나오네요. 네, 진짜. 네. 제발 이러면 안 되거든요. 네, 제발 괜찮기를. 네, 이거 아 75 인구가 괜찮기를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좀 풀려야지 되는데. 네. 아 다행이군요. 강인한 표정. 자, 좋은 전수와 시레갈. 자,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왔을까요? 네. 아, 커버링 바싹 올리고 있는 존슨. 네. 아, 신중합니다. 간의 타격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압박형이네요, 존 존스가. 자, 먼저 가네요. 아, 은간우가 했던 압박형 레슬링을 처음부터 쓰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존슨은 밖으로 돌면서 자유롭게 타격을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 커버링이 굳고 전진 스타일을 받고 있습니다. 도미니네스와의 경기에서도 저렇게 뒤집었었죠. 그렇습니다. 상대편을 가까이 당겨놓고 뭔가를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존 존스인데. 네, 밀고 들어갑니다. 자, 시레갈의 길목을 막아서 압박하려는 전술을 택하고 있는 존스. 시레갈은 뒤쪽으로 빠집니다. 아래쪽 레이거킥 섞어줍니다. 존스의 이 무기, 킥도 많은 선수들이 네.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오, 저런 훅은 원래 존스가 잘 쓰지 않는데. 네. 자, 이거 좀 섞어줍니다. 그리고 잡습니다. 자, 이게 문제돼요. 이게 자, 문제돼요. 돌아왔다립니다. 내려갑니다. 오, 자, 타격 순간 빈틈 딱 잡아서 그라운드로 데려갔고요. 경기를 쉽게 보이게끔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던 존 존스인데. 네. 일단 아래쪽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는 존 존스입니다. 자, 은강우에게 레슬링에서 당하면서 지쳤으면 나한테는 어떻게 했는가라고 얘기했던 존 존스인데. 어, 시레갈 아직 눕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뒤를 한번 잡고 있는 존 존스인데요. 다리, 아, 훅 하나 걸었는데. 자, 쭉 세중 실어서 그리고 네. 또 앞쪽 돌아서 한번 내려갑니다. 그리고 높여서 올라갑니다. 오, 목을 찼네요. 존스의 특기 길로틴 조여줍니다. 자, 류토마치다를 실신시켜던 길로틴. 자, 김판을 이용해서 조여주는 그런 상황인데 네. 지금 타면을 보고 있습니다. 자, 발버둥 치고 있는 시레갈. 네. 오, 자, 목을 한번 풀어줬고요. 자, 이제 타격을 한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존 존스 일어나려고 하면 길로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레갈도 굉장히 좀 신경 쓰고 있습니다. 경기는 끝납니다. 존 존스 시간이 3년에 공백을 뚫고 이렇게 이어진 민선. 와, 새로운 챔피언 존 존스. 와,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요? 간단히. 아니, 말 그대로네요. 와. 쉽게 보이게 하겠습니다. 쉽게 보입니다. 시레갈이 그 와. 시레갈이 명불허전이래요. 피해내고 아, 몸 틀어졌기 때문에 간이 바로 백을 잡아서 끌고 갔고 자 오버언더로 쓰러뜨렸고요. 네. 간이 일어나려고 했었죠. 근데 자 여기서 일어나려고 할 때 자 목 쪽 감아서 언덕 여기서 전에 사실은 간이 이게 전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에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간은 무리하게 언더훅을 판 거를 활용해서 일어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택 자체가 눕더라도 일단 서미션은 피하면서 경기를 했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서미션 드루와 기어진 척 나타났습니다. 3년의 시간에 건담 대구 들어온 존 존스입니다. 존 존스. No doubt. You're the greatest of all time now. It's cemented. It's in history. You're the heavyweight champion of the world. Welcome back.
Can I get a call? Yeah. Oh, that's awesome. How does this feel? It's been 3 years since we've seen you. To come back and to have such a dominant victory. You know, first and foremost, you know what's coming. I got to give thanks to my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신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 일단 해주고요. Jesus Christ. Without him, I would have never made it this far. And I tell you what, for all you prayer warriors out there, I felt you so strongly all week. And I just want to thank each and every one of you who prayed for me. 자, 본인을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의 힘을 파이트 위크 내내 느꼈다고 감사하다는 얘기 해주고요. I've been working for this for a long time. You know, a lot of people thought I wouldn't even be coming back. I would read that all the time. This dude's never coming back. But I've been faithful to my goal. I've been faithful to the mission. There were days where I did not want to train, and I was always there. I want to thank my family. I want to thank my beautiful fiance Jesse for being my biggest support. I love you so much. My biggest supporter. My teammates back at home, Maurice Green, Romo, Dwight. 자, 팀 동료들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약혼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 I love you guys, man. My original teammates. I love you guys so much. 원래 예전 팀 동료들에게도 감사한다는 이야기. My coaches that are here. Coach Greg Jackson, Brandon Gibson, Roberto Alencar, Coach Aaron Seriano, Coach Alex Xavier. I got one of the best teams, man. I'm really a product of the men and women in my life. My beautiful daughters. 딸들에게. Happy birthday, Olivia Haven Jones tonight. That just turned 10 years old. 열 살이 된 생일을 my 맞은 딸에게 감사한다는 이야기. My beautiful children. I love you all so much. John, you said coming into this fight that you thought it was going to be a mismatch and you thought you were going to run right through him. You did exactly that. Was it at all surprising to you? Is that how you envisioned it? I had the strong conviction that if I were to get him down to the ground, the fight would be in my area. I've been wrestling since I was 12 years old, and I feel stronger, more comfortable, especially on the ground than ever. With kickboxing, you never know what's going to happen. He zigs, I zag, you know, there was a major filling out process. I actually felt a little goofy on the feet. It's been a while. But once I got my hands on him, I knew that that's where I'm most comfortable and that I could take control. Now, you took 자, no damage in this fight. 별로였지만 역시 12살 때부터 해왔던 레슬링 그라운드가 특히 강하다고 이번 캠프에 느꼈기 때문에 그라운드로 데려가면 뭐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고 알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미오치치 있어줍니다. Oh, yeah, baby. Y'all want to see me beat up Stipe? One thing I know about the UFC is we give the fans what they want to see. Stipe Miocic, I hope you're training, my guy. You're the greatest heavyweight of all time, and that's what I want. I want you real bad. 자, UFC는 팬들이 원하면 출연시키는 곳인 걸 안다. 미오치치 훈련하길 바란다. 역사상 최고의 헤비급 챔피언인 당신의 자리를 내가 뺏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And congratulations on achieving your goal. Last thing. Coach. The greatest of all time, ladies and gentlemen.